강신장의 슈퍼 아이돌들이 총출동합니다. 소녀시대와 2PM의 충격적인 퍼포먼스와 그리고 한간에 떠돌던 소문과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2PM과 소녀시대가 출연한다고요? 맞습니다. 예. 예. 승희군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PM 오케이씨가 정말 요즘 제일 핫한 아이돌 분들이죠. 소녀시대 2PM 나오셨습니다. 유라씨. 유라씨. 저장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 아니, 이승기 씨도 지금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너털 웃음을 짓고 계시지만 네. 그 웃음이 조금은 예. 좀 건조해 보이고 지금 예. 어떤 이승기 씨의 심리를 의상으로 충분히 표현하고 계시네요. 예. 오늘 뭔가 진짜 왜 영화 300에 나오는 예. 거의 전사들이 입는 갑옷으로 예. 오늘 뭔가 좀 누군가 하고 전투를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유나 씨를 두고 누군가 하고 정말 전투할 기세로 나오셨네요. 아니, 되게 매 짐승이다. 나도 짐승이다. 태기 씨. 예. 상간에 들리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저번에 그 사실은 옥태기 형 유나. 친하다더라. 근데 친한 거 이상이라더라. 예. 두 사람이 좋아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태기 씨,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에? 아, 들은 적 있다! 있다! 무슨 없다! 예, 있습니다. 뭐까지 들은 적 있습니까? 아, 그냥 뭐. 친하다더라. 어? 누구랑? 유나랑. 예. 야 예. 아, 저 방송이니까 조치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개인적으로 만날 때. 예. 아니. 개인적으로 두 분이 볼 때는 유나를 하더라도 방송 없을 때 유나 씨라고 그게 아니고 유나가 입에 그냥 이렇게 백인 같아요. 그냥. 아, 예. 유나 씨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이잖아요. 햇뜻을 같이 찍다 보니까 예. 예. 아 패밀리가 더 시즌 2 예.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뭐 네? 최강단 외에 다른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아 뭐 네 그냥 거기서 예? 아, 우리 기회는 많이 들리는데? 아, 이거 뽑히지 않죠? 유나 씨, 사귀든 사귀지 않든,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옥태겐 씨와 교제설이 있다는 거, 핑크빛 소문이 들린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더 거꾸러워요. 네. 사실. 되게 거꾸러워요? 어색해요, 더. 그러니까 막, 그 MC가 좀 민감한 거 먹고 잽니까? 예. 이승기 씨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대단한 게 있어요. 이승기 너무 경인 거. 아, 이승기 너무 욱하네. 나 욱하네. 아니, 나는 이승기도 이승기인데, 저는. 아,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예. 티파니 씨는 우리 유나 씨랑 같은 멤버고. 우리 유나 또... 씨? 딱 걸려서 우리 유나 씨라고 했어요. 내가 듣고 있다. 이승기 얼굴 빨개졌어. 그 원래 얼굴이 좀 까매요. 얼굴이 까매. 아 이번에 진짜 이번에 진짜로 짜증 났는데 보니까. 아니 두발 씨는 같은 소녀시대 멤버고 또 옥태견 씨와도 친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왜 그런 소문이 나는지 뭔가 좀. 저 때문이지 않을까요? 제가 하야 오빠. 아니, 근데 정태희 씨가 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파니가 이제. 아, 파니 씨가? 뭔 일이야, 태견 씨, 뭐 여자야, 태견 씨. 아, 진짜.
네, 그냥 티파니 씨가 네, 강심장에 나와서 이제 네. 뭐 밥을 먹었다는 그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누구랑? 얼마 전에 2PM의 옥태견 씨와 윤아가 그날 같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갔는데 예. 저는 워낙 친하니까 생각을 못하고 실명을 밝혔는데 그러면 티파니가 태견이랑 이윤아를 소개시켜줬나 보다라는 오해가 생겨서 예. 아 준호 씨가 볼 때는 멤버들끼리 서로 남자들 알잖아요. 준호 씨가 알 것 같아. 아 저희끼리는 그냥 항상 집에서 얘기하면 태견이 형이 막 방송 끝나고 어디서 그런 얘기 듣고 오면은 아 진짜 안 맞는데 아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껄끄러워 죽겠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괜히 주위에서 이렇게 몰아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야 모르죠. 저야 모르죠. 센스가 예,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진짜 모르겠어요. 사랑은 몰라요. 예. 사랑은 모릅시다. 그러면 나는 인간성, 인기 다 배제하고 외모만 봤을 때 나의 이상형은 옥택일이다 아니면 이성기다. 옥택일이다 아니면 이성기다. 좋다, 좋다. 인간성 다 뺍니다. 네, 그리고 인기 다 뺍니다. 아, 얼굴로 좀 따질 네. 수 있는데. 아, 인간성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형. 인간성 빼야 됩니다. 인간성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인간성을 넣지 않아서 옥택일 씨 인간성이 안 좋다는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외모라면 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성 정도 넣어줘야, 예. 나의 외형적인 이상형은 옥택일이다, 이승이다. 이건 멤버들도 맞출 수 있어요. 어? 외모로만 봤을 때. 네, 하나, 둘, 하나, 셋. 둘, 셋. 이승기 오빠. 이승기 오빠. 아, 방송 편하게 하세요. 아, 편하게 하세요. 아, 이유는요? 스탠들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정말로 오빠도 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생긴 오빠도 너무 멋있었지만 뭔가 더 멋지고 강인한 매력이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약간 자상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 신기야 부드러운 남자야 이제 표정 들렸대 이제 예. 부드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동시에 우리 옥댕이 씨랑 우리 유나 씨는 편안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개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주! 원래 이 노래가 쩡땡으로만 억대 금액을 제시를 하셨어요.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 이용을 한 거예요.